일곱 봉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적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담긴 재앙들을 해석하는 두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재앙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견해. 예. 그 다음에는. 야, 첫째 하면은 흰말, 그 다음에 적색말, 검은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보는 것.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은 순서를 초월한, 것으로 보는 견해. 사람들은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이 심판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오류들이 생겨납니다. 자, 시간적인 순서로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논리에 이렇게 빠져듭니다.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서 무릎치면서 그들에게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는 통일교가 엄청납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예. 모든 교수들에게 그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통일 원리를 그 비디오로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교수한테 그걸 갖다가 이제 빌려다가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은 차근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이러면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논리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자기들의 그 교리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데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지 그 무서운 재앙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그 단체의 교주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큰 목적은 첫째는 이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둘째는 하나님 심판의 그 올바른 뜻을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심판의 올바른 뜻을 두 번째로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의 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이단들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네. 이러한 일련의 심판들을 시간적 사건이 아닌 문학적 효과를 위한 논리 전개로 보아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환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지시죠. 네. 흰 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로 붉은 말을 탄 자는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검은 말을 탄 자는 극심한 기근을 상징합니다. 몇해전 북한 땅에 큰 기근이 닥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방의 원주민들은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점점 확대되는데 그래서 물한 통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들에게 기근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근에 앞서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적이 없죠,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나타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아이고, 여러분 한번 이단들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그러다가 쪽집게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예.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는 기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전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내전도 기근도 없지만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이러한 것들을 시간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순서적으로 숨가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즉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네.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저는 제가 이제 꽤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요즘이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임진왜란 때 못 살아봐갖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역시 그 재앙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일곱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 물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는 임하겠지만 이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네. 중요한 것은 당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초대 교인들에게, 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임한 핍박과 고난을 여하히 견디며 이길 수 있는가가, 네, 중요한 가장 포인트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을 접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네, 확인하는 일. 다음, 요즘 아베와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결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남을 해하고자 하고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은 끝내는, 예,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징조,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내리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가 내리는 조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제일 점검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거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럴드 시처 목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 예쁜 막내딸과 장모님이 즉사했죠. 예. 자기도 부상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부상을 당해서, 근데 앰뷸런스 타고, 예, 가고 있는데 멀리서 환청처럼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럴드 시처 목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절대로 이 불행으로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내 개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한 비판의 말로 밤잠을 못 자고, 예. 요즘 사람들이 제 얼굴이 좋아졌대요. 예, 좋아졌대요. 예, 멀쩡하대요. 예, 저 멀쩡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저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 내 병이 무엇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병으로, 이 건강으로, 이 상황으로 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상징하는 여러 사건들이 뜻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냐?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그 대의를 가르칠 뿐입니다. 예, 대의. 예, 이것은 전쟁을, 이것은 기근을, 이것은 자연재해를 상징한다는 정도만 알면은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의 설명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 그 재난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심판이 임박했고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 그 심판을 면하고 휴거한다는 그러한 거짓 선전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에 미혹되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제 동창 얘기했잖아요. 황땡땡. 예. 신천지 선교사라고 밝히면서 저와 논쟁하자고. 그래서 네 일이나 잘해라.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무려 40일간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세상을 언제 이 악한 세상에 언제 임하고 우리들은 언제 휴거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난과 죽음, 어떻게 했든지 요거 피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죠. 왜요? 재난과 죽음을 면한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짱입니다. 짱.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꺼, 그 소리입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이 병이 어떻게 될지, 야, 저 신경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화딱지가 나죠. 그저 트럼프인지 도란프인지 저거. 아베 저거는 또 뭐야, 저거. 근데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 야, 니네가 그랬냐? 나도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미숙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요? 보복은 안 되거든요, 보복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또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유대로 넓어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자기의 그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 생각의 범위를 넓히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어떤 고난도 흔들리지 말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뭐 말이 수십 종류의 말 타고 나와도 상관없어. 하여간 나쁜 놈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나쁜 놈들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 흔들릴 거야, 그러면. 검은색은 전쟁과 기근의 결과인 죽음과 슬픔과 애곡과 황폐를 상징해요.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상거래를 뜻해요. 생물 중 하나가 말해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한 되는 우리나라 측량 단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 한 사람의 식사량을 얘기해요. 내가 하루 품삯으로 쌀한 대를 샀다 그러면 한 식구가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 갖고 번 돈으로 간신히 내 끼니만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20배 정도 비싸졌다고 생각해요. 극심한 기근을 얘기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이어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왜곡되는 구절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은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감람 열매와 포도는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해치지 말라는 뜻으로 이단들은 자기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근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뜻이라는 뜻으로 가르치는데 이거는 엉터리 가르침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대신 보리와 밀을 심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AD 92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황제는 소아시아의 터키에, 오늘날 터키에서 포도원의 절반을 철거하고 거기에 밀이나 보리를 심게 하는 칙령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기근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인들은 금방 그 뜻을 이해했어요. 그죠? 우리는 세월호 딱 그러면 머리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슨 영적 해석 이딴 거를 안 하고 그거를 딱 했으면은
올바른 해석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온 기근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 도는 짱구 돌리지 말라 그 소리예요. 전문 용어로. 예. 망하는 이유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째, 생각이 없어서. 둘째, 생각만 하다가. 셋째,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돼서도 안 돼요. 장고 끝에 악순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돈이에요, 돈. 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IMF 때 어쩌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예. 물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서로서로 도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은 훨씬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셨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예를 함답시고 계시록의 구절을 왜곡시키는 일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기근은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보 아합과 악녀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전 이스라엘에 퍼뜨리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넷째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나오면서 밝혀졌습니다. 사망입니다. 그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이 언급되었는데 네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짐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는 역병, 전염병을 의미해요. 중세 때 유럽에 패스트가 만연하여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고 온 나라가, 온 유럽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나고 잊혀졌고 유럽은 인류 최고의 문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짐승은 고질라와 같은 그런 괴물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입니다. 역병과 짐승을 같이 언급한 것은 조류 독감이나 광우병 등 뭐 여러 가지 많죠. 구제역 동물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병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말탄 사람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절감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진의 강도도 점점 더 강해지고 질병은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닭, 오리, 돼지, 소를 매몰 처분하는데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예. 소는 우리보다 큽니다. 예. 그런 건 수십만 마리가 죽어요. 예.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 피해 범위도 엄청나죠. 땅의 4분의 1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전에 일어나는 재앙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순서가 아니죠, 그죠? 예. 이것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천박한 상업자본주의가 만문신이 되어서 현대인들과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를 외치면서 가장 치졸하게 나오는데 위대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로 만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훨씬 더 쪼잔하고 치졸하게 만드는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돈, 전쟁도 경제 논리로 진행합니다. 청록색 말탄 자들이 나타나자 시작되는 재앙들은 앞에 세 사람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하고 마침내는 땅의 4분의 1이 그 피해를 당한다. 예. 근데 이것의 의미는 아직도 땅의 4분의 3은 남았다는 것. 그것은 기회는 있고 늦지 않았다.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지혜를 구할 때,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러므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언제 그 일이 지나갈까 노심초사하는 대신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 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가 아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도, 전도, 봉사 뭐 이런 거 해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신다고 땡 틀렸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기도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팔랄, 노동은 히브리어로 팔라입니다. 어원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여리고 소년 요셉은 그에게 할당된 그 지저분한 모든 허드렛 일들을 갖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였고 그가 하는 그 일들을 성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맡은 일도 죽게 하듯 할 때 마침내는, 예,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했는데 살게 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오늘날 교회들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고 있잖아요. 예. 양을 먹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목사는 목사가 되고 평신도는 병신도가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겠다고 지금 우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내 영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고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자, 라다, 살게 하고 돌보는 일, 그렇게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탐욕을 버리고 서로 살게 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우리들이 서로 마음을 합칠 때, 예, 그래봤자, 예,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다. 먹은 거 조금 줄이세요. 알았어요? 예.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버텨나갈 때 어떠한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마음으로 오늘을 꿋꿋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변의 상황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러한 모든 사태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모자란 거 보충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에 맡기고 더욱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욱 성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불안해하고 허덕이는 이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이끌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